자칫 잘못하면 케일이 되져버릴 수도 있는 긴박한 상황. 이때 니코가 미니언의 모습으로 텔레포트를 사용하여 탑으로 합류하더니 그라가스를 던져 샤코를 쓰러뜨린과 동시에 케일한테 치근덕거려 집전화번호를 딴 뒤 뒤늦게 올라온 제이스한테 재빠르게 달려들어 궁극기를 꽂아버리면서 마무리합니다. 좀 있다. 그렇지, 이게 바로 10분 텔레포트 니코 서폿이거든. 와이! 아니 조이 서폿 뭐임? 아 저런 거 하는 애들이 진짜 제일 이해한가? 아주 그냥 조이스틱으로 안면강타 마렵네. 노래 소리가 왜 이렇게 커? 나 씨 내가 무슨 노래 틀어놓은 줄 알았네. 니코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울음소리가 굉장히 특이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아름다운지 음악의 어머니 핸델과 그레텔이 눈물을 흘릴 정도였습니다. 뭐지? 선 3레벨에 달성한 니코가 W를 사용하여 빠르게 접근한 뒤 조이의 뒷무빙을 예측해 속박을 맞춘과 동시에 Q평타를 때려버리면서 마무리합니다. 아 너무 아깝고 아... 체력이 얼마 남지 않아 집으로 귀환 중인 조이. 이를 가만히 놔둘 리 없던 니코가 순식간에 전멸 속박 Q를 맞춰버리면서 먹잇감의 숨통을 끊어버립니다. 와 진짜 방금 코끼리 코 10바퀴 도는 것 마냥 어지러운 플레이였다. 여기 미니언으로 변신해 먹잇감을 유인하는 니코가 있습니다. 이를 알 리가 없던 아카펠라오스가 미끼를 덥석 물자 니코가 속박을 맞춘과 동시에 평타를 때리는 척만 한 뒤 아펠리오스 평타를 다이아몬드 스텝으로 피해버리면서 펜타킬을 달성합니다.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체력을 52,000이나 증가시킨 비겁한 녀석들로 인해 숨통이 끊어졌지만 이를 여기용의 먹잇감들이 절대로 예측할 수 없는 타이밍에 텔레포트로 합류하여 미니언의 모습으로 변장하는 니코. 이때 미스포춘이 혼자 있는 것으로 착각한 조이가 모습을 드러내자 니코가 WEQ 평타를 때려버리면서 마무리합니다. 야야 미포야 이건 해줘야 돼 진짜. 좀 있다. 그렇지. 아 내 텔레포트를 든 보람이 있지 이러면. 라인을 압박하던 도중 갑자기 수풀에서 등장한 샤코. 그런데 은신을 통해 뒤통수를 노리는 일반적인 샤코와는 다르게 지나가던 쇳덩구리가 봐도 이상해 보이는 녀석의 멍텅구리 같은 움직임. 딱 봐도 이거 분신인데? 이에 니코는 샤코를 무시한 채 미녀의 모습을 유지하다가 아펠리오스가 방심하는 순간. 뭐지? 뭐야? 아니 근데 변신 왜 풀렸지? 타워 때리면 원래 변신 풀리나? 어 10분 됐다. 근데 텔이 없다 아직. 아 이거 여기다가 딱 텔 타고 그냥 궁 닦고 궁도 없네? 뭐지? 자칫 잘못하면 케일이 되져버릴 수도 있는 긴박한 상황. 이때 니코가 미니언의 모습으로 텔레포트를 사용하여 탑으로 합류하더니 그라가스를 던져 샤코를 쓰러뜨린과 동시에 케일한테 치근덕거려 집전화번호를 딴 뒤 뒤늦게 올라온 제이스한테 재빠르게 달려들어 궁극기를 꽂아버리면서 마무리합니다. 좀 있다. 그렇지, 이게 바로 10분 텔레포트 니코 서폿이거든. 마이! 니코는 사냥을 할 때 먹음직스러운 생물로 모습을 바꿔 먹잇감을 유인하는데 녀석이 니코의 존재를 눈치챘을 때는 이미 도망가는 것조차. 뭐지? 좀 있다. 미안하다. 라인전이 끝나자 미드에서 홀로 라인을 압박하는 어리석은 녀석. 이에 니코가 부리부리 칼날부리 둥지에 텔레포트를 사용하더니 W 궁극기로 아펠리오스를 띄워버리면서 먹잇감의 숨통을 끊어버립니다. 어? 원딜 차이. 여기 또다시 미니언으로 변장해 먹이를 기다리는 니코가 있습니다. 먹잇감이 사정거리에 들어오자 사냥을 개시합니다. 좀 있다. 미개한 녀석, 어리석은 녀석, 울퉁불퉁한 녀석. 아이! 중요한 건 꺾이지 않은 마음이라 했던가. 항복을 하고도 밥 먹고 양치하고 똥을 바지에 지렸을 시간인데 굳이 중단 경로를 막으러 오는 끈질긴 녀석들. 하지만 꺾이지 않는 녀석들을 기다리는 것은 죽음. 그것뿐이었습니다. 좀 있다. 어쩔 건데 황금 비둘기. 네가 황금 곳 네가 황금 고블린밖에 더 돼? 아니 발음이 왜 안 돼 이거? 니코가 서식하는 이곳 브론즈 히말라야 산맥은 오늘도 평화롭습니다. 야 이거 치면 끝나는데 타벅지가 도대체 왜 까고 있는 거야? 자네는 혹시 뇌가 조류인가? 니코가 서식하는 이곳 브론즈 히말라야 산맥은 오늘도 평화롭습니다.